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저희 현대 아이파크 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변환하면서 제가 이런 성공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아이파크 몰은 8만 5천 평입니다. 이 속에는 백화점도 있고 이마트, CGV 이런 각종 소매업체의 다양한 집합체, 컬처, 에듀테인먼트 다 갖추고 있어요. 물론 그 속에 용산역이 있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음자형으로. 그리고 뭐 이벤트 광장이니 이런 다양한, 그냥 한 바퀴 뺑글뺑글 도면 미음자형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요. 잊어버려도 화낼 필요가 없는 곳인데, 우리 이제 이따 말씀을 또 새롭게 한번 드릴 생각인데, 현대 아이파크 몰도 우리가 약 3천여 계약자에게 2000년도에 들어와서 분양을 잘 했어요. 뭘로? 용산 전자상가로 분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죠? 전자상가. 근데 그건 될 수 없는 비즈니스예요. 일본의 아키하바라의 전자상가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일본 출장만 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키하바라를 들렸다 와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딸, 국민학교 다니는 딸 그 당시에, 지금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국민학교 다니는 딸 도시락 사줘야 돼요. 코끼리 밥통. 근데 지금 코끼리 밥통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본 아키하바라는 다 망해서 도심 재개발 사업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지혜로운 소비자. 인터넷으로 온라인에서 간단히 사진 누가 거기까지 가? 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하겠다고 분양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성공한 이유가 자영업자는 30%밖에 없어. 내가 실제로 사서 난 생업으로 내가 사서 해야 되겠다. 나머지 70%는 투자 투기꾼이야. 이게 탐욕 아닙니까? 선의의 투자자도 있어요. 그중에 학교 선생님이 퇴직하시고 부동산 농간에 얼마를 내면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꼬심을 당한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1억짜리를 권리금 3억씩 내서 4억에 당신이 이걸 분양을 받아도 또 8억에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하는 투기꾼들의 농간에 상투 잡은 사람. 이게 우리나라의 탐욕의 현실이다. 현대 아이파크 건물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 되겠습니까? 장사하는 그 8만 5천 평이 30%만 차있고 나머지는 통통 비니.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다른 쇼핑몰 얘기할 거 없어. 장사가 되겠어요? 도미노 현상으로 슬럼화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들은 항의를 해봐야 항의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딱 계약서에 상가 운영 책임이 없도록 계약서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갑의 입장에서 해약의 권리도 없어. 이런 계약이 우리 사회에도 통용되는 세상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구한테 가서 야 건물 지어줬던 사람한테 야 활성화시켜달라고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재판소 가면 다죠. 그런데 현대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재가 있어서 10년 전에 프로젝트 수주한 사람이니까 5년 전에 다시 제가 여기 결제 해제하라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분들한테 당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계약하는데 우리가 강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게 다 세상 사례가 그런 것인데 지금부터 우리끼리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당신과 나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 3천여 계약자를 대모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들한테 3,000명을 세 달 동안 매일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득과 설명을 합니다. 지금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망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 이것을 개편하려면 미국식 쇼핑몰을 내가 도입을 해서 내가 유통사업 전문가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투자자금을 펀드로 모아서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오면 N분의 1로 해드릴 테니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그걸 말을 듣습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우리 노동조합 하면은 CEO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이 세상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단일 사고, 단일 생각이기 때문에 쉬워요. 여기는 천차만별의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각종 직종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세 달 동안 설득한 결과 이분들이 300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300명의 대표하고 제가 1박 2일 동안 결판을 내자. 문을 닫든지 아니면 이걸 해결하든지 잠도 안 자고 1박 2일 동안 조별로 구성을 해서 무엇이 문제냐, 해결 방책이 뭐냐. 새벽에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방법이 없잖아요. 미국식 쇼핑몰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쇼핑몰이라는 게 뭡니까? 기획 개발 운영을 끝까지 회사가 책임져라. 운영을 회사가 해준다. 두 번째, 다양한 소매의 집합체로 비즈니스 모델과 MD를 바꾸자.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그분들은 내가 투자한 보증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보장해 주겠다. 그러한 갈등,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는 개인과 개인, 가정 내에서도, 집단에서도, 회사에서도, 국가 간에도, 국가 내에서도 갈등이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고 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제가 이걸 시도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하나는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말지. 그래야 사회적으로 지탄을 덜 받으니까. 사실은 그런 내심이 있었어요. 왜냐? 모든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너 성공할 수 없다. 쓸데없는 고생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성공했잖아요. 새벽이 되니까 사장인 저를 깨우더니 저한테 책임지고 해주시오. 그 각서를 썼습니다. 그게 상생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계약에 또 했어요. 3,000명과 개별계약, 소위 경영임 계약. 우리 사회에 이런 제도가 내 재산을 사장이 너를 믿고 내가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을 담보로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각서를 써가지고 나중에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민사상의 약조를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사장이 나를 믿고 당신한테 내 재산을 드릴 테니 그 재산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N분의 1로 우리가 수익을 챙치하게 해다오. 자, 이게 바로 상생협약계약이고 경영임계약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하고 성의껏 설득하면 갈등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표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한 가지 좀 재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역과 영등포역 가면 노숙자가 많으시죠? 근데 용산역이 왜 노숙자가 없을까요?